포인트 7한 번이면 에너지를 끊임없이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로열 멜번 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표면을 수소 전력 발전기로 만들 수 있는 기발하고 새로운 페인트를 발명했습니다. 합성 황화 몰리브덴은 수분을 흡수하고 물분자 분해를 가속화하는 새로이 개발된 화학물질입니다. 페인트에 산화 티타늄을 섞어 넣으면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물질은 햇빛이나 수증기에서 수소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. 수소는 가장 깨끗한 에너지 원천인데요. 자동차와 기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이 솔라 페인트는 외딴 지역 혹은 덥거나 건조한 기후에서 햇빛 혹은 공기 속에 수분이 있는 한 수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연구원들은 최소한 5년은 걸려야 완성품을 들고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저렴하고 접근성이 쉬울 것이라는 데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.